이것도 최근에 개정됐죠. 작년에 개정됐어요. 원래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이 무조건 부동산 임대소득이었어요. 최초에는. 근데 이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다가 다시 원래대로 부동산 임대로 넘어온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공익사업 관련된 거는 기타 소득 여전히 과세하자라고 바뀐 거예요. 영역의 흐름이.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 보시면 지역권, 지상권, 그다음 부동산의 권리 시험에 이제 대표자라는 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 소득은 이게 구분에 따라서 공익사업 관련이 있냐, 공익사업 관련이 없냐로 나누셔야 돼요. 공익사업 관련이 있다면 이거는 소득에 구분할 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사업소득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소득이에요.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되어 했다면 여전히 사업소득이죠. 부동산 임대업소득이에요. 전세권의 대여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소득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소득이에요. 소득의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기타 소득으로 공익사업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이 과세가 된다면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억지로 필요경비를 의제시켜서 빼줘요. 기타 소득이 유리하겠죠. 60, 올해 개정돼서 60%나 빼줘요. 그냥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 필요경비가 없어더라도 60%를 무조건 빼줘요. 공익 목적으로 했다면 과세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. 근데 사업소득은 실제 소요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뺄수 있어요. 이건 실제 확인되는 거가 있으면 더 빼주지만 보통 60%보다 더 크긴 힘들어요. 그래서 기타 소득이 오히려 유리하다. 그래서 얘는 필요경비 의제율이 60%다. 뒤에서 또 기타 소득에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미리 예습 차원에서 일단 최소 60%는 빼준다. 최소.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만 차감해줄 수 있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지역권, 지상권, 공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부동산 임대업소로 과세한다 그랬죠. 그럼 이게 연결된 주제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결손금을 타소득에서 못 가요. 얘도 마찬가지.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금이니까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도에 따라 볼게요. 지역권, 지상권, 전세권을 양도했다. 양도했으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느냐까지 미리 좀 예습차원에서 공부하시면 지상권, 전세권 모두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지역권은 과세 자체가 불가능해요. 지역권의 성격상 과세 자체가 불가능해요. 지역권의 양도는 과세할 수가 없다. 따로 팔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게 헷갈려요. 저희가 지역권, 지상권을 실제로 뭐 대여해보지도 않고 팔아보지 않기 때문에 수업 목적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었냐면 지역이라는 게 어떠한 서울시나 부산 광역시를 양도한다.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외웠었어요. 헷갈리시면 어떻게든 그렇게 기억하세요. 원래 그게 정확한 취지는 아니에요. 근데 지역이라는 서울시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외웠었다라고 그냥 팁을 말씀드리는 거고.